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책을 읽고 나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미술놀이를 해볼까요? 먼저 투명한 용지 OH필름을 준비합니다. 투명 필름을 책 표지 위에 올리고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네임펜으로 표지를 따라서 스케치합니다. 나중에 채색을 할 거기 때문에 테두리만 따라 그리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표지를 따라 그리면서 표지의 구성, 삽화, 제목, 작가명 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따라 그리기가 끝나면 투명 필름 뒤에 알록달록 색종이를 덧대고 팝아트 느낌의 액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직이나 네임펜을 이용해 책과 비슷하게 또는 다르게 변형해서 채색을 해서 액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채색을 할 때는 표지에서 투명 종이를 떼어내고 뒤에 흰 종이를 덧대고 채색을 해야 빠뜨리는 부분 없이 꼼꼼히 칠할 수 있습니다. 채색이 끝나면 쿠킹 오일을 종이보다 약간 크게 잘라내서 자연스럽게 구겼다 펴줍니다. 그리고 투명 필름 뒤에 은박지를 덧대어주면 멋진 반짝이는 액자가 완성됩니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풀피리를 투명 필름 구석에 붙여 돌돌 말아 책 나팔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